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빈티지 트래블러입니다. 세상에 날고리든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. 빈티지 여행 안감독입니다. 니아오마 치팔로마 웰컴 투 빈티지 트래블러. 형님, 혹시 몬도가네에 대해서 아세요? 몬도가네가 뭔지 알아요? 몬도가네. 몬도가네라고 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? 옛날에 몬도가네 영화도 있었는데. 몬도가네에 대해서 몰라 진짜? 몬도가네는 이제 아주 징그러운 음식, 혐오 음식, 혐오스러운 거, 징그러운 거,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몬도가네 음식은 뭔지 대충 알겠어요? 몬도가네 음식이. 그 전에 형님 저기 고양이 고기 먹어봤다며요. 뱀고기도 먹어보고. 다 먹어봤지 그거는. 그런 게 몬도가네 음식이야. 지고기도 먹어보고. 지고기도 그런 게 바로 몬도가네 음식이에요. 그런 게 지고기 뭐 뱀고기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것들도 있잖아. 그 나는 이제 내장 음식을 잘 안 먹거든요. 내가 내장 안 좋아하지, 싫어하지. 개도 좋아하고. 그 옛날에 그렇지 개 뭐 개고 형도 개고기 잘 먹잖아. 잘 먹어. 근데 그냥 개고기라든가 다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막 전쟁이 나고 가뭄이 들고 막 세상이 흉흉할 때 그럴 때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먹는다고 몬도가네 음식을 그런 거를. 몬도가네 음식이 뭔지 알아요? 몬도가네? 응, 몬도가네. 몬도가네라고 들어봤어요? 몬도가네라고는 건 들어가 봤는데 몬도가네가 저 인도 쪽 얘기하네요. 몬도가네가 이제 옛날 막 징그러운 음식 같은 거 있잖아. 징그러운 거. 처음 들어봤어요, 음식. 처음 들어봤어? 옛날에 몬도가네 영화도 있었는데. 그러니까. 몬도가네. 영화 있었어. 그러니까 막 징그러운 음식 같은 거. 네. 막 뱀 그런 거 먹는 거예요. 그런 거를 이제 몬도가네라는 거예요. 몬도가네. 근데 여기 형님이 그런 걸 잘 먹어요. 막 뱀, 지고기도 먹어. 지고기. 닭지. 그렇지. 그다음에 개고기도 잘 먹고. 그런 게 이제 옛날에 없을 때 우리가 못 살았을 때 그때 먹었던 거거든. 근데 지금은 먹을 이유가 별일 없지. 별로 지금은. 잡아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지. 못 먹으면 못 먹긴. 예. 아니 근데 그 쥐 집에서 이렇게. 말 그대로 쥐, 쥐고기 말고 쥐. 그걸 드신다고? 아니, 그냥. 다니는 쥐 있잖아. 지포 말고 그냥 쥐를 먹는단 말이에요, 쥐. 그거. 집에 막 돌아다니는 쥐 있잖아. 세균이 엄청 많대요. 털 있는 거. 예. 네. 그런 거까지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. 어떻게 잡아서 드세요? 그런 게 몬도가네야, 그게. 그게 바로 몬도가네라는 거야. 몬도가네. 옛날에 많이 먹었어. 잡아가고. 그런 쥐를. 그런 쥐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서 내장 음식도 잘 안 먹어, 나는. 내장 음식. 그러니까 사람 나 살코기를 놔두고 왜 내장 음식을 먹어? 그거.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못 살 때만 먹던 게 이제 입에 밴 거야 그게.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먹거든 아직까지. 소피까지 먹어 소피. 그렇지. 소피는 먹죠. 피도 아니 근데 피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은데 네. 외국에서는 피 먹는다면 무슨 드라큘라인 줄 알아? 아니 이제 소피를 익혀서 먹는 거잖아요. 아니, 아니 센 거도 먹어. 소피도 잡아가지고 그냥 쭉 먹는단 말이야. 아, 센 거. 피도 먹는단 말이야, 그거. 마장동 가면은, 예. 옛날에 그 마장동 집이 없어졌잖아. 예. 그래서 소 잡는데, 딴 데로 갔잖아. 예. 그 전에는 여기서 소를 잡았거든. 그러면, 이제 소를 바로 잡으면은, 목을 따면은, 예. 볼록볼록 피가 많이 나와. 예. 그러면, 이런 거 갖다 받치면, 요로 한 잔에 얼마 해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시는 거예요. 비리지 않아요? 아, 또 전에 보니까 저기 누가 이제 마장도에 가가지고 일부러 무슨 소대가리인가? 그래가지고 골을 또 먹는데요, 골. 소 골은 먹어요. 아, 고급 음식으로 들어가요. 아, 물론 저기 고급 음식이겠지. 잘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. 비싼 음식으로 들어가요. 근데 일반 사람들이 골 먹으면 어떻게 먹어, 골을? 그냥 징그러워가지고. 아이, 안 그래. 지금도 골 먹는 사람 많아. 아, 물론 많지. 그게 이상하다. 근데 사람이 한 일주일만 골 먹어봐. 안 먹는 거 없어.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.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
저기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그건 좀 그렇다 이거지. 그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골 먹으라면 누가 먹어 그걸. 골 짜게 해가지고 징그러가지고 어떻게 먹어. 나는 저기 뭐야 그 오리 중국에 가면 오리도 이렇게 막 대가리 안 자르고 걸어놓거든. 닭도. 그 나는 생선이도 먹어. 머리는 다 잘라. 나는 자르고 먹어요. 왜냐면 눈 보면 못 먹겠어. 눈을 보면 징그러워. 죄책감이 느껴져. 동물을 죽인 죄책감. 나는 짐승을 잡으면 머리 먼저 머리 밑에 딱 자르고서는 그 자리에서 도끼로 갖다가 가운데를 딱 해. 딱 해갖고 고를 딱 해갖고 무슨 동물을? 무슨 동물이든지 고양이든지 뭐지 다. 다. 고양이 그런 것도 잡아. 고양이도 먹는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본도가네 완전히. 나 고도 꼭 고양이 골도 따게 갖고 나도 많이 먹고. 물론 서양 사람은 또 원숭이도 먹는다래. 원숭이 골도 먹고 서양은 다 그래. 아 그 자리 네. 잡아갖고 바로 먹어. 따뜻해. 아 바로 잡아서 드시면 따뜻하죠.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골을 잘 먹나 봐요. 따뜻한 게 좋아하네. 따뜻하다 그러니까. 전혀 안 먹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 좋아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다고. 따뜻하다고? 아, 바로 잡아서 먹으면 따뜻하죠. 사람은 뭐 바로 죽여서 자고 하니까 따뜻해. 골 속에 있으니까. 한잔 먹어도 돼. 근데 그런 걸 좋아해요? 난 많이 먹어. 없어서 못 먹어요? 그래. 지금도 그래. 근데 뭐 또 특이하게 또 먹는 게 뭐지, 음식이? 특이하게 먹는 음식이. 다른 뭐 형님 목에 뭐 고양이 고기도 먹고 지 뭐 돌아다니는 지 집지 들지 이런 것도 잡아 먹고 그다음에 또 뱀도 잘 잡아 먹는다. 뭐 어떻게 뱀을 어떻게 해서 먹는다고요? 옛날에 그 시골에서 네. 그 시골 옛날에 시골에 그 두더지 땅 속으로 다니는 거 그 두더지가 크거든. 네. 그 잡으면 이만해. 그것도 먹고 골도 따게서 먹고 골까지 따게서 먹는다고? 아, 그렇게 징그럽게 다 먹어. 잡아갖고, 그래서 따갖고. 그러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소고기, 돼지고기 있잖아요. 이런 거 살고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, 무슨 놈은 내장 덩어리니, 무슨 뭐. 나 내장 타는 것도 무슨 구린내 나서 못 먹겠어. 지나가면 냄새 나가지고. 근데 그거는 이제 이해는 하는 게 옛날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먹던 이제 그 습성이 그 몸에 배가지고 먹는 건데. 그게 옛날에 아주 6.25 때. 예. 그 내장 같은 거 지금 그 내장 탕이니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지. 아주 옛날에 6.25 때 못 먹었을 때. 그렇지. 그때 쓰면 내려온 거야 이게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이제 어려워가지고 먹었다 치지만 이제는 다 좋아졌잖아. 이제 생활 이제 그건 좋아지고 근데 그 먹는 거는 안 변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. 안 변하지. 근데 그때 뭐 왜냐면 그때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먹으려고. 옛날에 먹었지 먹었던 기억이 있으니까. 그래. 근데 또 특이한 게 먹은 거 있어요? 다른 거 특이한 동물. 형님 뱀도 먹고 뭐 개고기 잘 먹잖아요. 개고기도. 아니 나 양도 먹었어. 양. 양은 또 먹는다는 얘기 들어. 양고기 있잖아. 양고기 많이 먹어. 양고기는. 근데 그거는 양골. 양골을 먹는다고? 살을 먹는 게 양 살을 먹는 게 아니라? 살도 먹고 골도 먹고. 아니 왜 골을 좋아해 이렇게? 형 골로 갈래 진짜? 형 골로 가고 싶어? 딱이야. 무슨 옛날에 막 아니 나도 그 몇 마리 먹었어. 아니 무슨 골을 좋아해? 살고기 먹으면 되지. 살고기는 더 좋아. 부드럽고 먹게 좋아. 부드러워서? 응. 따뜻해서? 응, 잘 넘어가. 그게 잘 넘어가요? 잠 우리 저녁 때 잠이 잘 와요? 그리고 나서? 딱 해갖고선 그냥 이렇게 쭉 마시면 쏙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아니 그게 다른 고기는 또 먹어본 게 형 개고기도 잘 먹잖아. 개도 머리 딱해갖고 골 먹고. 근데 설마 키우는 개는 안 잡아먹겠지? 아 그래도 잡아먹지.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잡아먹는다고? 아니 그게 사람이 아니 왜냐면 내가 길러갖고 잡아먹자고 기르는 건데. 아니 그 자식 같아. 집에서 기르는 건 자식하고 똑같잖아.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? 어떻게 잡아먹어서 잡아먹는 거지. 아니 형님 나도 잡아먹을 거네. 그러면 나도 잡아먹는 거 아니야 혹시? 아니 식구까지 잡아먹는 거 보니까 형님 나도 잡아먹는데 조만간 나도 이제 칼로 슥슥슥 해가지고 이제 토막내 잡아먹겠네.
아니 사장님 집에서 키우는 개를 어떻게 먹어? 어떻게 먹어? 잡아먹자고 기르는 건데. 야 이거 형님 저 큰일 나겠다 진짜. 뭐 아니 식용개는 물론 사실 식용개라고 있지만 사실 식용개도 아니야. 말이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지 식용개지. 모든 개가 다 개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이야. 개하고 고양이는.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는 아니 다른 거 먹을 고기도 많잖아. 다른 거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소고기 돼지고기. 근데 굳이 왜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을 굳이 잡아먹냐 이거야. 지금 이제 생활도 좋아졌지. 옛날에 전쟁이나 가지고 그때 어려울 때야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또 사람이나 이해하는 건 뭐냐면 한 일주일만 굶어봐. 정말 아니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. 뭐든 다 먹는 걸 내가 이해를 해.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.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잖아. 이제 다 좋아지고. 그래도 잡아먹는 사람은 잡아먹는다고. 그러니까 형님 같은 분이지. 드라큘라. 인간 백정. 아니, 내가 길러서 내가 잡아먹는 누가 뭐라고 그래. 아, 잡아먹자고 기르는 건데. 아니 형님 천당 간 다음에 그거 먹으면 어떡해. 천당 간다면서. 극락세계 간다 그랬잖아. 극락세계. 극락세계를 가더라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아, 가더라도 먹고 가야 되겠다. 그렇지. 아, 죽어도 때깔이 좋으니까. 그렇지. 아, 나 진짜. 아니, 그러지 말고 앞으로 좀 우리 개고기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자제합시다. 이제 그런 거. 나는 머리 고를 먹고 싶어. 이제. 고를 먹고 싶어. 응.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는 안 하고 아주 고를 아예. 고기 말고 대가리. 아,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 저기 이번 다음 설 때 소고기 갈 이제 소갈비 선물하는 게 아니라 소 고를 선물해야 되겠네. 소 내장, 돼지 내장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. 아니 소 골. 그러니까 소 갈비찜은 싫어할 거 아니야. 소 골을 좋아할 거 아니야 형님은. 선물 세트. 소 골 선물 세트. 그걸 좋아한단 말이? 그리고 이 가운데 딸이 우랑하고. 우랑은 뭐야? 이거. 거기 우랑이 이거 어떤 거? 아 그거? 연장 연장이 우랑이야. 연장까지 우랑이. 아 또 어려운 말을 쓰네요. 원래 우랑이라고. 아 그걸 우랑이라고 그런 거예요? 네. 남성의 상징. 그거를 네. 꼭 먹는다 이거예요? 그래 내가 그것도 잘 먹어. 어 그래가지고 형님 맨날 사시사철 발정이 나서 돌아다니나? 그렇지. 아 진짜. 아니 왜 그래요 지금 독거노인이 지금? 아니 독거노인 맞아요 형님? 아 독거노인 아니요. 아니 형 독거노인이지 뭐 형님이? 아니요. 뭘 아니 독거노인 뭐 독거 청년이야? 그렇지. 아 독거 청년이를 불러달라. 아 그렇지. 그럼 그렇게 불러드릴게요. 근데 그럼 제발 좀 이제 그 몬도간의 음식 그런 게 뭐 바로 몬도간의 음식이야. 그러니까, 남들이 잘 안 먹는 거 징그러운 거. 그러니까 그런 걸 먹어야 된다고. 남들이 먹지 않는 거. 그러니까 아, 소고기 거 살코기 있잖아. 등심이니 안심이니. 그거는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고. 예. 네. 배가 불러서 하는 얘기고. 아, 지금 배가 다 불렀잖아 이제 뭐 요즘은 고기는 잘 안 먹어. 사람들이 이제 야채 위주로 먹어.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. 그래도 먹는 사람은 다 먹어. 다 먹는다고? 그러니까 좀 자제하자고 이제 좀 이제 우리 먹을 것만 먹고. 그런 거는 좀 자제하자고. 또 피. 외국에서는 피 먹는다면 저 아주 깜짝 놀랐는데. 나는 소피도 소피지만 난. 뭐 인간 드라큘라고 부른대 그래가지고. 개피도 먹고 고양이 피도 먹고 쥐피도 먹고. 쥐피까지 다 먹는다고? 그리고 뱀피도 먹고 다 먹었어 나. 뱀도 직접 잡아먹고 형님이. 규격성 피 먼저 빨아먹고. 그래가지고 형님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지금? 그래. 건강한 사람이 맨날 골골골 전화하면은 나오지도 못해 아프다고?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지.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지? 그러니까 나 안 먹어. 나는 괜찮잖아.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해. 나는 안 먹고 그래도 건강하잖아요. 왜 그런 걸 굳이 왜 먹어?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란 말이야. 정상적인 음식. 네? 아 왜? 난 그래 내장 음식들 안 먹어. 징그러워서. 나는 원래가 이 구질구질한 음식을 원래 좋아해. 구질구질 음식을? 알았어. 이제 앞으로 그냥 음식. 남이 먹지 않는 거. 음식을 내가 구질구질하게 해줄게 앞으로.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해줄 테니까 잘 먹나 보자고요, 뭐냐. 그런 거를. 야, 하여튼. 그 식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. 아니 바꿀 수가 없지.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개고기 좀 그만 먹자고. 아니 이제. 바꿀 수가 없지. 더구나 왜 왜냐면 내가 고를 왜 먹어 고를. 내가 그렇게 먹으면서 자라 올라왔기 때문에. 물론 나도 한 일주일 굶으면 배는 게 없지. 다 먹지 뭐 개고기 먹고 어딨어. 다 배고플 게 다 먹겠지.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이제. 이제는 형님 이제 좀 생활 수준을 높여야지 이제.
아니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왜 그래? 알았습니다. 몬데가 몬도간의 정 형님. 아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해? 아 습관이 그런데 습관이. 습관이. 그래. 그런 걸 좋아하는 습관. 어 습관이. 그래. 습관 고치면 안 되고요. 고칠 수가 없지. 고치 한번 입에 맛이 입에 들렸구나 이게. 뿌리가 배어 있으니까. 뭐 입에 뿌리가 이제 배어 있구나. 그래. 어, 그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. 남이 먹지 않은 음식. 설마 또 인육까지 먹는 거 아니죠? 그건 안 먹지. 그건 안 먹지. 그건 다행이네. 그래. 그건 다행이야. 어. 그래도 인육도 맛보면 또 곧 좋아할 거 아니야, 형님. 또 특히 입맛이 특이해가지고 아주 몬도관의 그 입맛. 그거 말고 또 형님 또 특별하게 먹은 거 고기. 이건 내가.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도 안 먹을 것이다. 이것까지는 먹었다. 이런 동물 있어요? 그런 거. 근데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외국 사람들은 뭐 산낙지까지 막 살아있는 거 먹는 것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. 그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 내가 봐서.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. 근데 하여튼 내가 봐도 사람은 못 먹는 건 없는 것 같아. 다 먹어 진짜 뭐든지. 사람만. 다 먹지. 사람만큼 잔인한 게 없는 것 같아. 사람만큼. 그 짐승은 짐승 길러가고 다 먹잖아. 짐승은 짐승 잡아가고 다 먹잖아.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잔인한 거야. 사람 빼놓고 다 먹잖아. 사람만 안 잡아먹다 뿐이지. 다른 건 다 먹잖아. 근데 가만히 생각해. 조만간 나도 형님한테 잡혀 먹겠어. 근데 나 잡아 먹을 때. 좀 살코기만 먹고 다른 부위는 좀 아니야, 남겨놔요. 아니, 알았죠? 살은 안 먹어. 이 뭐가지 골만 먹을 거야. 내 골까지 먹겠다고? 응. 아니지. 그냥 내 살코기만 먹고 아니, 나머지는 좀 아니야. 나머지는 보존 좀 해주세요. 아, 버릴 거야. 머리만 자르고. 아, 이거 너무 잔인하다. 컷.